다음 주 그러니까 3일 후에 월요일부터는 교육이 우리의 미래다. 우리 후손들이 또 우리의 젊은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 교육, 그것을 통해서 미래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동안 2년에 걸쳐 코로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육 현장에 학생과 선생님이 만날 수 없고, 친구를 보고 싶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러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특별히 이번에 하이브리드 교실, 하이브리드 강의, 교실에서도 스마트폰에서도 하는 수업의 방식은 이제 교실을 못 가도 우리가 교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탄생함으로써, 우리는 그동안 교실, 수업, 학교의 컨셉이 4G, 5G 스마트폰과 더불어 줌과 웹엑스와 같은 화상회의 솔루션이 대중화됨과 동시에 이제는 학교가 학교의 제한된 공간이 아닌 스마트 세상으로 펼쳐지는 그러한 공간에서의 교육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그동안에 우리가 1년 반 이상의 이 코로나 문제를 통한 정말 기업체 학교 기관들의 노력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교육이 미래다라는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코엑스에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시작이 됩니다. 저희 다림은 이번에 다림 규모상 가장 큰 규모로 마이크로소프트 바로 옆에 여러분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에 대규모 장비들을, 그동안 했던 장비보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스마트 강의 솔루션, 교실도, 강의실도, 회의실도, 강당도 바꿀 수 있는 스마트 세상을 활용하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교실, 강의실, 사무실들을 만드는 솔루션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이 어떻게 원터치로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지는 그러한 전시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도 이후 우리는 초고속 인터넷망, 2010년에 스마트폰, 그리고 2020년에 5G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는 커넥티드 월드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어디든지 스마트폰 카메라로부터 스마트폰 스크린으로 누구에게나 전달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강의를 딜리버리하고 관광지를 필드 트립을 이것으로 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향에 대해서 다림에서는 텔레콥터라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보지 않아도 보는 것 같은 체감을 하는 장비와 텔레교실, 수업을 가서 듣지 않아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고 학생을 만날 때는 우리가 만남의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만남으로서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이러한 플립 러닝 컨셉의 교육장을 만들므로써 더 큰 교실, 더 큰 학교, 더 많은 사람이 만나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찾아뵙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텔레 비디오 기술, 텔레비전 기술로 방송국과 전송장치, 케이블이다, 위성이다를 통해서 가는 시대에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텔레 프레젠테이션, 비디오를 보내는 방식에다가 프레젠테이션을 보내는, 즉 교실을 보내는 방식으로 저는 텔레비전 방송국과 지상파 또 케이블 방송을 했던 방식을 이제 스마트 IP시장으로 오면서, 방송국은 아이스튜디오로, 그리고 전송은 우리가 웹엑스나 줌, 이번에 다림에서 만든 아이스튜디오 미트, 포항공대가 한 비미팅, KT가 만들고 있는 솔루션들을 활용하게 되면, 우린 방송 미디어폼을 통해서 과거에 지상파가 한국 안에서만, 또 케이블망을 통해서 있는 데만 보던 시대가 아닌 바야흐로 전세계 어디나 누구에게나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시간에 보낼 수 있는 교실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시대가 코로나 고통을 통한 부활의 교실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다림은 이 방송국에서 하나의 텔레비전 안에 보여야 했던 그 촬영의 기법, 즉 멋진 스튜디오에서, 그리고 거기서 다양한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다양한 장면을 만들어서 그 스위처로 넣어가지고 그걸 작동시켜서 PD가 기획된 방식으로
그것을 딜리버리 했던 그동안의 그 방송국, 그리고 원격지에는 줌 방식을 써서 우리는 중계차로 했던 기능을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5G 플랫폼 하에서 코로나의 긴장은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나라 30만의 선생님들이 줌을 통해서 줌 카메라와 파워포인트 스크린 쉐어링을 하는 방식으로 최소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이 되면서 우리는 교실의 개념이, 학생의 개념이 더 이상 교실에 와야만 된다는 생각으로 떠나게 되었지만 이 강의를 교실에서 듣는 오프라인 대면 교실보다 더 효과적인 방식의 방송국 기술을 원터치로 만드는 아이스튜디오 방식이야말로 이제는 그 스마트 세상에 실시간 강의를 할 수 있는 유일의 장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스튜디오 디자인과 카메라 스위칭 부분을 다 이렇게 지금 제가 멋진 스튜디오를 아마 유사일에 아무도 보여주지 못한 신비로운 스튜디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을 보이면서 선생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강의실의 다양한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 이러한 공간, 이런 스튜디오, 이런 데서 카메라 액션이 일어나면서 비록 카메라를 한두 개밖에 안 쓰지만은 여러 가지 카메라 액션이 일어나는 방 스튜디오와 카메라 기술, 또 이런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져서 원격지에 있는 줌 학생들이나 웹엑스 학생들을 다양하게 연결해서 전자칠판과 학생들이 함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드는 가상 강의실 강의장치 특허를 통해서 전 세계에 우리가 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보다 효율적인 강의를 만들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여러분에게 이번에 선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다름의 기술들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여왔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더욱더 이 아이스튜디오 기술과 또 그 기술을 응용하는 환경까지 제공함으로써 아이스튜디오 안에서 방송국에서 하는 유튜브 방송, 줌 미트 등에 있는 화상 수업이 동시에 연결돼서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전송 미디어, 즉 줌이나 웹엑스를 통해서 방송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다리미 자체 개발한 아이스튜디오 미트를 통해서 이제는 아이스튜디오는 스튜디오 방송국만이 아니라 전파를 발송하는 소위 지상파 위성 안테나가 있는 그러한 스마트 방송국으로 탈바꿈이 되게끔 통합적인 것을 만듦으로써 아이스튜디오는 이제 선생님 강의와 학생들이 함께 있는 교실을 제공하는 소위 스마트 교실 솔루션이 될 수 있다. 거기에 더 나가서 더 간단한 솔루션 200, 300, 400에 정말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는 솔루션과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아이스튜디오 7000에 좀 더 방송국보다 더 방송 같은 그러한 솔루션들을 하는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을 선보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아이스튜디오는 단순한 방송 서버, 스위처, 믹서, 버추얼 스튜디오가 아닌 이것은 교실에 강의를 하는 강의 장치, 강의 방송국이다 해서 저희는 비대면 대면 하이브리드 교실 솔루션이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여기서 강의를 하면 교실에서는 선생님 강의를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런 화면으로 보게 됨과 동시에 다른 데에 있는 학생들을 같이 봄으로써 다른 교실에 있는 학생들을 같이 봄으로써 교실이 하이브리드화 된다. 비대면과 대면이 한 공간에 있는 것이 된다. 더 나아가서는 아이스튜디오 클래스에서는 프로젝터를 하나가 아닌 4개, 5개, 10개를 써서 다양한 전 세계 교실, 같은 학교에서 다른 반까지를 다 교실 안에서 보는 미래 교실 솔루션의 새로운 이 디지털 파사드 비디오 월 기술을 통한 교실을 새롭게 정의하는 미래 교실로 정의하는 솔루션을 만들면서 이제 다림에서는 이 강의 장치의 프로그램이 강의의 교실에 오면 프로젝터가 있으면 파워포인트 꽂아서 하던 것처럼 이 강의 교실에 오면 누구나 그냥 꽂으면 강의가 된다. 자동으로 방송 장비를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선생님 강의하는 장치로 제공을 해서 일반용, 고급형, 그리고 전문가용, 방송용으로 네 가지 패키지를 해서 학교 방송실에는 전문가용이나 방송용이 교실에나 선생님의 간단한 사무실에는 일반용이나 고급용으로 우리는 지금 KBS, MBC에서 하는 뉴스 이상의 방송국을 제공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방송국에 이런 시설을 갖추고 서버를 놓고 주조정실, 부조정실에서 작업하는 이 환경을 하나의 통합 패키지로 소위 데스크탑
방송국 데스크탑 강의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스탠드형의 모니터 콘솔 데스크를 만들고 또 1인이 할 수 있는 강의 장치의 데스크를 만들므로써 이제 방송국이 통합됐다. KBS를 여러분 데스크탑 위로 올려놓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퍼스널 PC 시대, 퍼스널 컴퓨터에서 퍼스널 방송국, 퍼스널 스테이션, PS 시대로 가는 이 통합 이 스탠드 방송국을 함께 만들므로써 여러분들 방에 누구나 줌도 유튜브도 페이스북도 보여가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을 만들기 위한 원격 강의실, 즉 데스크와 통합시켜서 카메라와 마이크와 스피커를 집어넣는 이 원격 강의 1평 강의실을 만들어서 여기서 전 세계랑 소통하는 장비를 보이게 되고 또 이것을 교실에 넣게 되면 교실에서 프로젝터가 하나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만들어서 교실 안에 다른 곳의 환경도 또 멋진 교실의 인테리어까지도 이 하이브리드 교실 솔루션을 가지고 더 이상 복잡한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천장의 조명과 벽의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분의 공간은 자유롭게 변경되는 그런 하이브리드 교실. 실내에 있는 학생들은 극장에 온 것 같은 좀 더 편안하고 더 멋진 수업을 하고 선생님은 전 세계 학생들이 연결돼서 수업하는 것 같은 클라우드 공간상의 교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하며 미팅도 이제는 회의실에 모인 사람이 하던 개념이 아니라 회의실에 온 사람과 회의실에 오지 않은 더 많은 사람이 만나는 아이 미팅 솔루션. 사무실도 선생님 연구실에 학생들이 오면 그 학생들과 대화를 하는 공간만이 아니라 이제 오지 않은 전 세계의 누구랑도 만나는 아이스트 오피스를 30분이면 1시간이면 충분히 저희가 장비를 놓고 가르쳐서 누구든지 바로 강의를 하는 솔루션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여기에는 전문 방송국에 쓰는 모든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누구나 멋진 수업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교실뿐만 아니라 오디토리움 강당에서도 이제는 강당에 비록 500명, 1000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다른 학교의 강당과 다른 학교의 교실들이 모이는 이러한 스크린 기술을 통합시킴으로써 비록 여기에는 지금 애트리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회의실들을 연결해서 국제회의실 강연을 원장님께서 하는 그런 현장이지만 이제 우리는 이 스크린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벽을 다 스크린으로 만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아이월 벽이 다 스크린 된다 하는 아이폰, 아이패드로 나가면서 아이월까지 사실은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 월 기술에는 모든 스크린에 모든 참석자가 원격제도 오게 하는 아이오디토리움 솔루션을 여러분에게 선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오지 않은 사람들 또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비대면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더더욱이 아이데스크, 아이 스탠드와 또 다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들고 가서 가방 두 개만 들면 가볍게 어디든지 방송국을 만들 수 있는 아이 트랜스포테이션 솔루션을 만들어서 여기에는 이렇게 강사가 자기가 나오는 걸 프롬터로도 볼 수 있고 오퍼레이터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직접 강사가 여기서 이쪽에서 강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의 프롬터, 프레지던트 프롬터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솔루션이 이번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필드 트립, 강의만이 아니라 현장을 느끼고 체감하는 소위 체험학습, 실감학습, AR, VR, XR을 이용하는 다양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여기에 이런 간단한 비행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3D 애니메이션과 인터랙티브 펑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이 아이스튜디오 방송용에서는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여기다 지구본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여기다가 이런 것을 올려놓을 수 있는 게 돼서 그냥 강의를 하는 도중에 이 안에서 이 장비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구본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지구본이 나와서 지구본을 크게 해가지고 그것도 움직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에 그 칼라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원래 지구본처럼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소위 3D 인터랙티브 기능을 집어넣는 기능을 넣음으로써 우리가 정말 멋진 여러분의 강의를 멋진 가상의 공간의 교실에서 누구나 다양한 공간에 수업을 할 수 있고 언제나 새로운 학생들과 대화를 할 때는 그 원격지 학생이 여기에 나와서 파워포인트와 또 거기 있는 학생들이 대화를 하는 이러한 인터랙티브 하이브리드
수업이 되고, 이때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면 학생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 교실 안에 대면 학생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공간을 보여주는 또 이런 다양한 걸 스위칭하면서 보임으로써 이 카메라만 움직이면 학생들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거기에 어떤 학생이 있다는 걸 보이는 이러한 수업 환경을 만들면서 대면과 비대면 학생이 같은 스마트 공간상에서 보여지는 교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그 대면 비대면 강의 속에서 학생들이 저 바르셀로나로 가고 싶다, 학생들이 저 우주 공간으로 가고 싶다, 학생들이 모레큘 공간 안에서 사람의 인체 속에 들어가서 보게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이 텔레콥터라는 기술을 통해서 손쉽게 학생들이, 선생님이 그 컨텐츠를 만들게 함으로써 지금 아이소트처럼 여러분들이 강의실을 마음대로 만들고 카메라를 만들어 액션을 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이러한 가상 공간의 세계를 달릴 수 있는 것의 제작도 이제는 시뮬레이터 제작 회사에 의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직접, 학생들이 직접 드론을 가지고 띄우고 만들고 인터넷에 있는 많은 이 HMD 영상들을 갖다가 실현하는, 구현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만드는 교실을 구현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림에서는 이번에 이와 같은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강의, 교육이 하는 교실 솔루션을 통한 여러분에게 새로운 아이스튜디오 교실, 강의실, 학교를 제공함으로써 대면 비대면 강의는 물론이고 한 번 한 강의는 강의가 옆 교실에도 똑같이 나오게 하는 솔루션, 즉 선생님이 여기서 가르치면서 한 대면 교실의 수업은 이제 그 옆방에 똑같이 학생들과 선생님을 보이는 비대면 원격 교실이 한국에도, 미국에도, 서울에도, 전세계 어디나 됨으로써 우리는 하이브리드 교실은 단지 대면 비대면만이 아니라 다른 교실이 참여하는, 그래서 교실들은 더 큰 프로젝터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같이 보게 되면 이제는 그 교실에 오든 저 교실에 있든 같은 하이브리드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게 되는 비대면 대면 교실이 됨으로써 우리는 과거에 이야기했던 소위 메타 스쿨 개념이 여기서 구현될 수 있다. 그것이 다시 무드리나 LMS로 연결돼서 넣게 되면 그것이 우리는 새로운 스마트 세계에 있는 소위 강의실 학교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림은 이것을 위해서 오픈 EDX 플랫폼과 같은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비디오가 있는 시대의 LMS 환경의 교육 환경을 선생님이 쉽고 편하게 하나의 패키지로, 또 화상회의도 줌을 쓰지 않아도 여러분이 고화질의 강의실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다림의 기술에 의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번 전시회는 바야흐로 이제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듯이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교육의 미래가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공부한 그러한 기회가 되었고, 저는 감히 코로나에 의한 강의실의 부활을 다림이 새로운 솔루션으로 선생님에게 희망을 주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공간을 제공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교육 박람회는 교육이 미래다 라는 주제하에 그 교육의 메커니즘이 이제는 5G, 4G 스마트 공간으로 전 세계가 연결된 커넥티드 세상에서 그동안 누구도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과거의 제약을 극복하는, 스마트폰으로 교실에서 하는 수업보다 더 나은 것이 만들어지는 다름의 아이스튜디오의 혁신, 그것을 보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스마트폰 교실 강의가, 스마트 교실은 스마트폰에 나온 선생님 학생이 같이 보이는 교실 그 내용이 이제는 정말로 교실에 가서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야흐로 텔레비디오 시대에서 텔레 프리젠테이션 시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 모든 사무실, 교실, 회의실, 강당에서 활용해야 되고, 교회도 또 이런 학교에서도 다 새로운 강의 플랫폼에 칠판이 나왔을 때 모든 교실은 칠판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제는 모두가 교실에는 이 아이스튜디오 방식에 의한 강의로 변환되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선생님이 한 번 했던 강의는 영원히 살아남게 되고, 그런 수업들이 클라우드로 올라가서 공유될 때 우리는 새로운 메타 클래스룸, 메타 스쿨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보인 이 스튜디오는 그동안 어떤 방송에서도 할 수 없는 다양한 기능들을 보일 수 있게
특별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방송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선생님의 강의가 KBS MBC에 정말 전문가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드는 프로덕션 코스트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강의가 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강의는 앞으로 모두가 함께 사용되는 소위 참여 공유 개방의 웹 2.0, 에듀케이션 2.0 플랫폼이 완성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박람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 새로운 강의장치, 새로운 교실을 꾸미는 좋은 기회가 되고 꼭 여러분들은 다름의 새로운 내용들을 열심히 만든 제품들을 가지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월요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저 부스에서 많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개발자 입장에서 진지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